여기가 바로 윤동 시험장입니다. This is the Indolog test facility. 2000번 군현대에 완공됐습니다. This launch site was 광명사 3호 위성에는 지구에 대한 The 광명성 number 3 is 3 axis controlled device will be used once launched to generate electricity. 다음 위성에 check the data of its performance and other necessary data. 광명성 3호 give a detailed answer to more technology. 国际备受各国媒体关注的朝鲜的银河三号运载火箭和它的发射架。 Center. 여기서 로켓 투조 수직으로 평양 지 종합 지소에 보내줍니다. 구석에가 I'm responsible. 아기 얼마 전쯤에 위성을 그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연료 보급 전에 나갔습니다. The reaction of your government? Nothing about that. I think it's a good reaction. 이 위성 발사장을 이렇게 세계 여러 기자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는 거는 이랬습니다. 여기에 아무 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위성 발사장에 기자들을 이렇게 가까이까지 들여놓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어느 기자들이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발사 종합 지소까지 들어가 봤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부여하는 모든 세계 기자 선생님들이 이 보신 내용에 대한 거 객관적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에 예. 은하 2호 발사됐을 예. 때 예. 그때 은하 2호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은 1단은 신형 부스터 그리고 2단은 노동미사일 일본의 그 명칭인데요. 탄도미사일 이라고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기자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 가셔서 기자 선생님이 쫙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우린 일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락점도 예. 다 거기 정합니다. 일본보다 쏙 들어와서 락점 정하고 쏙 나가서 정하고 이렇게 정합니다. 일본 사람들 괜히 걱정합니다. 우리 그거 다 생각해서 합니다. 예. 아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떨고 갔습니까? 괜히 뭐 그 미음사 갔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린 그 그런 거 우리 목숨 우리 담보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 사람들 보고. 예, 우린 절대로 락점이 공해상에 떨어지게 하지 일본 땅에 예, 떨어지게 안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예. 그러니까 그 은반째 예. 탄두 미사일이 리용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탄두 미사일? 아니. 탄두 미사일 기술로 보면 예. 기술로 보면 탄도 로켓이나 운반 로켓이나 기술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 구구 응용 범위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례 네.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무슨 산소 수소 발동기 뭐 쏜다 하자 말입니다. 운반 로켓 2 그걸 탄도 로켓 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운용이 힘들고 뭐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큰 로켓으로 탄도 로켓을 쏠리면 운용이 불편해서 못 쏜단 말입니다. 그 다 이렇게 불편한 거를 깡짜 탄도 로켓 들어가면 난 상당히 괴롭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